야, 푸릇푸릇하다. 좋다. 산 있어서 좋아. 그렇죠. 잘 지냈어요, 여기? 아니야, 계속 요즘 리그 하느라고 좀 바쁘게 지내고 좀 팀 성적도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지.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군대 쓰러가 있잖아요. 군대 쓰러와서 스트레스 다 풀어가면 되죠. 그래서 여기 오면 너희들 만나고 해가지고 아, 여기 와서 힐링한다. 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? 왜? 네? 아야야. 아, 지금 선수도 어때요? 저 선수도 좀 선수는 냅둬야 돼. 아니 교체를 한꺼번에 3명 하는데 뭐 있어? 아 시끄럽고. 형이나 나는 뭐 욱한 성격이 있어갖고 내가 더 더럽냐? 너가 더럽냐? 형이 더 더럽지. 내가? 지지고 먹고 더 싸워야 돼. 길게 추억이 남는 거라고. 지지고 벗고 더 싸우자고? 지금 뭐야 지금 싸우자고 거는 거야? 에이 웃자고 한 소리. 그렇지. 형님 또 나름 또 나한테 또 서운한 것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. 내심 뭐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거지 형님 또. 근데 솔직히 그때 우리가 또 날씨도 덥고 갑자기 경기 상황 그렇게 되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날카로워졌던 거지. 그렇죠 형님 또. 뭐 승부욕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무위를 바꾸냐고 시끄럽다고. 그럼 또 하고 풀고 야 나는 그 시간 지나서 난 또 잊었어. 그러니까 나도 잊었죠 뭐. 뭐 너랑 나랑 뭐 다 잘 돼보자고 이렇게 한 건데 어? 뭐 내가 또 형님한테 승리했네 또 그러고 뭐 요건 경기하면서 뭐 뭘 또 그걸 또 까주시려고 그래요. 우리 은행 이쁘죠. 아, 나 진짜. 아, 운전 중이야, 운전. 그러니까 앞에 잘 내리죠. 알았어, 앞에만 보라고. 야, 너랑 나랑 이렇게 달달한 사이야. 우리가 경기장 안에서 그 순간만 그랬지. 아, 그럼. 형님하고 뭐 대표팀에서 방표 같이 쓰고 그랬는데. 그러니까. 완전도. 야 이거 종국이 네가 준비한 거? 아, 있어봐. 잡아봐. 애들 많으니까 앞으로. 자. 날 더울 때는 닭을 먹어야지. 그렇지. 어? 잘했다. 야. 이거 닭은 내가 준비했어. 오이. 어? 야. 어?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. MT 가는 게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숙소 생활하고. 뭐 운동하고 이런 게 30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선수들끼리는 당연히 MT 비슷한 거 해본 적이 없죠. 좀 서로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시간,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갖고 싶어서 했습니다. 야, 근데 오늘 같은 날 이거 어떻게... 원래 MT는 덥고 추워야 돼. 아, 그래? 넌 MT를 많이 해봤나 봐? 아니. 검색해봤지. 검색해봤어? 야, 뭔가 힘든 상황에서 똘똘 뭉칠 수 있어. 글로 배웠네, 글로. 야, 어서 와, 빨리 들어와. 왔구나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이런 것도 다 준비하시고. 그러니까. 안녕하세요. 와우. 앉아. 이게 다 뭐야? 하나 하나로 들어가는 거 뭐야? 아, 준비 많이 했네. 먹어. 야, 먹어라. 야, 먹자. 우와. 네, 많이 드시오. 먹겠습니다. 많이 드세요. 고맙습니다. 야, 이거 포장이 좀 고급스럽네. 야, 이거 완전 요리네, 요리. 그치? 맛있네. 바질 맛이 엄청 많이 나. 맛있다. 원래 치킨에 감자 넣는 건 좀 많이 봤는데 옥수수 넣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. 애들이 좋아하겠어. 근데 먹다 보니까 감독님 생각나는데. 감독이 어디 계세요? 맛있는 거 먹으니까 감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. 야 근데 다들 MT를 안 해봐가지고 MT를 어떻게 하는지 알까?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데 오늘 노래자랑 또 한번 할까요? 노래자랑? 또 오랜만에 또 형님 또 노래 한번 또 들어봐야지. 형님 너도 노래는? 너 노래 잘하지? 나는 아는 게 트로트밖에 없어 형이. 나도 트로트하고 발라드. 락도 하는데 요즘에 목소리가 요즘에 가가지고 락을 한번 들어야겠는데. 1년 28번은 뭐야?
18세 순이 어때? 18세 순이? 납구정을 조금 한번 해줄 수 있어? 뭘 해요? 아유, 내 일부러 그런 건. 아유, 진짜. 아니, 이게 둘이 조용히 타고 가니까 한번 들어보지 않아요? 나는 이 노래방 기회가 있어야지 노래를 부르지. 생으로는 못 부르네. 참 세월 빠르지. 그럼요. 이제 우리 이제 언제 이런 추억 남기겠습니까? 그럼. 그리고 오늘 좀 그런 추억도 남기면서 사진도 좀 찍자, 우리. 아, 그럼요. 뭐 사진은. 사진은 어떻게 보면 세월이 지나도 그게 되게 오래 남거든? 아, 그럼요. 사진. 우리 대표팀 할 때도 우리 윤룡아 우리 사진 찍은 적 있냐? 없죠. 단체로만 우리가 뭐 찍고 그랬지. 뭐 개인 뭐 한두 명씩 이렇게 찍은 거는 거의 없죠. 찍어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. 에, 에. 세월이 지나도 봐도 참 그게 기억이 남고 하는데, 그지? 그렇죠. 아, 또 좋은 추억 한번 만들어보자, 우리가. 아, 그럼요, 형님. 다 왔습니다. 아, 아 좋잖아요, 형님. 고생했다. 얼마 좋습니다. 좋죠. 고생했어. 다들 여기서 셀카 한번 찍으시죠. 다 도착했습니다. 다 도착했어? 감사합니다, 형님. 아, 잘 나왔네. 잘 나. 간다. 와, 야. 오, 좋다, 좋다. 야, 일어나야죠. 감독님 오셨는데. 야, 일어나야. 감독님 오셨어, 빨리. 아, 아, 힘들어서 나 천안까지 갔다 왔어. 가자. 야, 이건 누가 준비한 거야? 아, 재홍이가 했습니다, 재홍이. 야, 철 들었네, 너? 에? 아니, 형님 요즘에 힘드신 거 같아서. 야, 오늘 을룡이 형하고 나랑 같이 해가지고 오늘 MT 준비한 거거든. 큰 건 아닌데 우리가 뭐 계속 뭐 솔직히 소풍도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못 갔을 거야. 야, 어. 세대 나온다, 소풍. 소풍, 우리. 요즘 소풍이라고 안 그랬나? 요즘 체험학습 이런 걸로 말하죠. 우리 때는 그 체험학습이 없었지.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거야, 소풍. 야. 그래서 그냥 오늘은 아까 종국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진짜로 MT야, MT. 그냥 재밌게 게임을 나름 좀 준비를 해놨어. MT 가장 하고 싶으신 건 어떻게 있으신지? 아무래도 진실 게임이나 좋고요. 야자타임 같은 거는 뭐 당연히 하겠죠? 가! 이겼어! 아니야. 옳자. 나이스! 오케이. 이거 족구인들이 본단 말이에요. 잠깐만. 백인. 패스. 아, 뭐야, 패스야. 생일지.